KXO 3X3 홍천 투어 이번엔 오픈부 경기입니다. 준결승 경기 마스터홉과 볼트의 경기 외곽에서 안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갔는데 경합 상황 여기서 엔드원 좋은 플레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득점은 한 점밖에 실점하지. 좋아요. 돌아서서 뱅크샷 들어갑니다. 점수 4-3 점수는 5-4 마스터욱이 앞서 있는 상황. 여기서 뒤쪽에서 다시 살려낸 이후에 골밑에서 김민우 마무리 짓습니다. 흔들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좋아요. 페이드어웨이 좋아요. 네. 뱅크샷 들어갑니다. 바운드 패스 좌중간 그대로 올라갑니다. 위험해요. 네, 지금 더블 파울 불려야죠. 네. 지금도 선수들이 그렇죠. 움직이는 과열 과정에서 네, 좀 과열이 됐어요. 선수들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이 선언이 됐는데 네. 지금은 리플레이 장면에 김명석의 그렇죠. 센스 있는 플레이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두 점! 죽어봤습니다! 네, 윤 선수의 득점 비어있습니다. 두 점 터졌습니다! 이승배! 완벽한 기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플로터 높게 네, 지금은 네, 지금 패스인가요? 슛인가요? 네. 잘 돌았네요. 지금도 움직임으로 그렇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7-11 근데 네. 아래쪽에서 밀고 있었기 때문에 파울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오른쪽으로 그렇죠. 돌파하는 과정이 좋았어요. 김명수 선수 수비의 위치를 잇는 능력이 좋네요. 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늘 김명석 선수가 얼굴을 많이 다치고 있어요. 그렇죠. 움직임이 많은 선수고 또 팀의 스코어를 책임져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리하게 어깨로 부딪혀주면서 이 순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점 깨끗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박두영의 두 점으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마스터욱이 볼트를 꺾고 이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기였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좀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나요? 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